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리제네론이 아일리아 영법 확대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기업들의 비상이 걸렸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진짜로 비상이 걸린 걸까?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제네론 아일리아 용법 확대를 시도한다. 복제약 개발사 비상이다. 이 바이오 시밀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셀트리움과 그리고 알테오젠 있죠. 자, 리제네론의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는 눈의 주사 약물 투약 용법이 경쟁력을 좌우한다. 자, 이제 핵심이 오리지널 투약 간격을 두 달에서 네 달로 용법 변경을 시도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약값을 또 세이브를 시킬 수 있겠죠. 약값을 세이브를 시킬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가장 큰 부분은 눈 쪽에 주사를 하는 그런 이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두려움이 많이 생겼죠. 두려움이 많이 생기는 상황일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달에서 네 달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현재 실제로 환자들에게는 상당히 박수받을 만한 그런 일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아무래도 바이오 시밀러가 진입하기에는 조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바이오 시밀러의 가장 큰 경쟁력은 가격이죠. 20% 정도 더싼 이런 가격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주 크게 완전한 걸림돌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잡기는 적응증 용법 넓은 오리지널이 비교 우위를 확보한다. 알테오젠, 셀트리온 등의 바이오 시밀러 경쟁률, 점유율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다. 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밀리지 않습니다. 밀리지 않는다. 쓸데없는 걱정은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신감을 가져도 되고. 자, 아무래도 이제 이 오리지널 지금 약물을 제조하는 기업들은 어떻게든 이 바이오 시밀러의 추격을 어떻게든 저지를 하려고 하는 게 운명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부분을 또 신경 써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일리아의 당뇨병성 망막병증 관련 약물 투약 주기를 두배 늘리기 위한 제출서 용법 변경 허가 신청서를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일리아가 습성 황방변성과 당뇨병성 망막병증 황방부종 등 다양한 안과 치료제죠. 특히 약물은 환자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눈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여를 하기 때문에 환자 상태에 따라서 약물의 투여 간격을 폭넓게 활용할수록 의료 현장에서 약물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셈이죠. 있는 셈은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는 바이오 시밀러를 이길 수 없겠죠. 아일리아 용법 변경 시도가 국내 바이오 시밀러 개발사의 시장 진입 전략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죠. 자, 시장 진입 전망은 수정을 하면 됩니다. 얘들이 이렇게 한다. 그럼 셀트린이 멍하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까? 그렇지 않겠죠. 최상의 포지션인데. 자, 지금 리제네론이 이두 번째 투여 시점을 기존 두 달에서 최대 네 달까지 확장하는 용법 변경 허가 신청서를 FDA에 제출을 했는데, 이 결론이 내년 2월달 정도에 나올 전망이다. 자, 그러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년 2월달까지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별다른 영향이 없겠죠. 이거 지금 잠깐 이 뉴스가 나왔다가 이제 내일, 모레, 뭐이 정도 되면은 이거 다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 내년 2월달까지 중간에 이제 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 결론은 내년 2월달에 나오겠죠. 그럼 그 사이에는 주가에 크게 영향을 받을 일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 바이오 시밀러 개발을 해봤자 팔지 못한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2011년도 황방변성 치료제로 두달 간격으로 아일리아 투여할 수 있도록 청승이 된 이후에 당뇨병성 망막병증에도 한두 달 간격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승인이 되었고, 2020년도 두달 간격으로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에게 쓸수 있도록 전수증을 확대를 해놓은 상태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감안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런 이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일한 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발이 되고 있죠. 자, 황반변성은 시신경이 몰린 황반부로 노폐물에서 해서 시력저하를 일으키는 질환.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망막내말초신 혈관에 순환장애가 발생해서 시력을 떨어뜨린다. 이둘다 이제 3대 노인성 질환으로 꼽히는데, 아일리아는 혈관 내 피생성 인자 VGF를 억제해서 신생혈관의 형성을 막는 방법으로 해당 질환들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자, 이번에 양사가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대한 아일리아의 투약 간격을 최대 4달까지 확보하기 위한 용법 변경을 신청을 한 거고, 리제네론에 따르면 2년간 진행한 연구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 환자에게 16주 간격으로 투여한 결과 중증도 평가지표가 2등급 이상 개선이 되었고, 대증후군에 비해서 합병증 등 특별한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오리지널 약물의 적응증이나 용법 확대 면에서 넓어질수록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이 걸림돌이 될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걸림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걸림돌이 될수 없다. 자, 가격 경쟁력이 있죠.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는 일단은 뭐 말이 되지 않고, 조금 이제 이 부분이 이 오리지널이 경쟁력을 좀더 가질 수도 있겠네. 이 정도가 되겠죠. 향후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등장에 앞서서 오리지널 개발사가 다양한 용법으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임의로 처방 단계에서 오리지널 대신 내놓을 수 있는 대체 가능 바이오시밀러가 아닌 이상 이를 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아일리아는 황반변성 대상 적응증으로 이미 의료 현장에서 아일리아가 한 달에서 네 달까지 폭넓게 용법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또 다른 관계자는 처음 약물의 개발 단계에서 동등성을 충분히 입증하면은 적응증이나 용법은 서류만 추가하면은 승인받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단기간 동안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대비 20% 낮은 바이오시밀러 약가가 점유율 변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죠. 자,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이렇게 도망가려고 해도 계속 쫓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바이오시밀러가 이 오리지널 대비 가격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낮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든 케어가 진행이 되고 있죠. 사일렛 물질 특허가 2025년도에 순차적으로 만료가 되죠. 미국, 한국, 중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만료가 되고, 그리고 이 연장을 하는 거, 4개월 간격으로 연장하는 부분이 2023년도 2월달 정도 되면은 이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자,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죠. 그리고 알테오젠하고 셀트리온이 지금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중입니다.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중이고, 자,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당뇨병성 황반부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투약 간격 등 임상의 세부 진행상 및 다른 적응증 관련 전략은 아직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비공개고, 지금 뭔가 전략을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셀트리온인데.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다른 부분들까지 다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셀트리온이 뭐 하는 일적인 부분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관계사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예상된 임상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정된 임상만 일단 진행을 하면서 쟤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라는 거죠. 자, 각사가 알테오젠도 각사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판단하는 적응증 용법을 택해서 임상 개발을 진행하고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금 아일리아는 2021년 기준 11조짜리 블록버스터 약물이죠. 2028년이 되면 시장 규모가 21조까지 두배 이상, 두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도망가는 이 새로운 이 적응증, 새로운 부분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셀트리온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겠죠. 이 부분이 경쟁력이 정말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죠. 이게 왜냐면 특허가 2025년쯤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 만약에 이제 내년에 저렇게 4개월로 연장되는 부분이 승인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같은 쪽으로 지금 바이오시밀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동일하게 4달짜리로 해서 추가하면 되겠죠. 추가하면. 추가를 하면 그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일리아가 잘 됐다라고 하면 이 바이오시밀러도 제대로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비슷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쫓아가면 그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내년 2월달 정도 돼야 되겠죠.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크게 뭐 이것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오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